국내 최초 중국 해군의 신비전! 안녕하세요. 모두 갇혀 먹은 역사왕의 포처왕입니다. 대만 살려 시리즈에서 제가 왜 중국 해군이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라고 이야기했는지 이해하지 못하실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제 방공구축함들이 우리가 무시하지 못할 성능을 가지고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된다고 제가 누누이 이야기 드린 바 있죠. 그래서 왜 중국제 방공구축함들을 제가 왜 위협적인 존재라고 이야기했는지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서 시리즈로 중국 해군의 방공구축함들을 1티어부터 7티어까지 분석을 해드리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중국 해군의 테크트리를 나열하자면 굉장히 특이한 테크트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선진국들은 대개 회전식 방공 레이더를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가지고 뭐 이면 혹은 사면 배열의 전자주사식 레이더로 넘어가는 게 일반적인데 중국제 방공구축함들은 1티어부터 3티어까지의 생산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뿐더러 4티어부터 곧바로 사면 배열, 즉 360도 전방향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사면 배열 레이더를 가지고 나온다는 게 굉장히 특이한 점입니다. 그것도 수동 전자주사식이 아니라 능동 전자주사식, 즉 ASI 레이더로 가지고 나오죠. 게다가 시대적인 간격, 1티어에서 2티어 넘어가는데 걸리는 시간도 불과 1-2년밖에 안 걸린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특이하죠. 그 이유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 이유로는 중국이 막 방공구축함들을 생산했던 시절은 1990년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 방공구축함의 트렌드가 일반적인 회전식 레이더에서 이렇게 360도를 전방위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사면 배열 혹은 이면 배열 전자주사식 레이더로 넘어가고 있었으니까 그 트렌드에 편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방공구축함의 기술 카피를 하려고 1990년대 말부터 러시아의 소프레메니급을 4척 도입해서 이거를 씻고 뜯고 맛보고를 해봤는데 러시아의 회전식 방공 레이더로 가지고는 도저히 서방에 맞서기가 굉장히 곤란한 수준의 성능이었다는 게 문제였어요. 이는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소브르메니급보다 훨씬 더 상위 체급이고 성능도 좋다고 알려진 모스크바함이 이번에 암흑 대한미사일 4발을 못 막아가지고 그중 2발을 맞고 용궁에 갔죠. 그래서 증명까지 되어버린 상태입니다. 현재는 이걸 이미 알고 있던 중국은 도저히 러시아제 회전식 방공 시스템을 사용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너무 저열하니까. 애시당초 도입한 소브르메니급들도 사실은 방공구축함으로 분류하기에는 굉장히 저열한 성능이기도 하고 실제로도 러시아도 방공구축함으로 분류하지 않고 범용구축함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소브르메니급의 시스템을 그대로 옮겨와서 카피한 2티어인 광저우급이나 3티어인 루저우급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굉장히 과도기적인 물건이었어요. 그리고 러시아의 물건을 그대로 카피 생산한 수준 지나지 않았고요. 그래서 3티어까지 불과 소수만 생산된 채 4티어로 바로 넘어오게 되고 그리고 4티어부터는 곧바로 사면 배열의 전자주사식 레이더를 달고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각 티어별로 살펴보죠. 중국의 방공구축함 1티어인 항저우급입니다. 러시아에서 돈이 없어가지고 완성을 못 시키던 소브르메니급 18, 19번함을 중국에서 대신 돈 주고 완성시켜서 파업 물건이죠. 그리고 후기형 두척은 추가 건조를 요청해가지고 중국의 요구대로, 사양대로 맞춰가지고 생산한 물건이고요. 그렇게 해서 총 4척이 도입되었습니다. 성능은 기존 소브르메니급이랑 동일해요. 전기형 두척은 말이죠. 소브르메니급은 8,000톤 정도의 범용구축함인데 회전식 3차원 대공 레이더인 MR750MA를 사용하고 탐지 추적 거리는 200km 정도입니다. 3차원 방공 레이더예요. 고도, 방위, 거리 세 개를 전부 다 측정할 수가 있죠. 그러나 대한미사일 같은 소형 표적은 탐지 추적 거리가 50km 미만으로 팍 줄어버린다는 게 문제고 시스키밍 표적, 즉 초저고도를 침투해오는 대한미사일 표적도 대응이 심각하게 곤란한 물건입니다. 다만 미사일을 유도해주는 일루미네이터는 오렉, 이걸 6개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동시 대응 숫자는 6개입니다. 그래서 결코 나쁘다고 하기는 어려운 성능이에요. 이번에 터진 모스크바함이 미사일 세 개를 동시에 유도하는 게 가능한 볼라를 한 개만 달고 있어서 미사일을 유도해주던 도중에 반대편에서 다른 표적이 날아오면 꼼짝없이 쳐맞아야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었죠. 그래서 그것보다는 오히려 한 체급 아래인 소브르메니급이 생존성 측면에서는 모스크바함보다 낫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달고 있는 대공미사일이 함대 방공용으로 나온 S-300F 시리즈가 아니라 야전 방공용으로 쓰던 벅 M1 요거의 해군 버전입니다. 사거리가 20km밖에 안 된다는 게 큰 문제예요. 이마저도 VLS, 즉 수직 발사관이 아니라 가지고 단장 발사기를 달고 있습니다. 단장 발사기로 한땀한땀 장전을 해줘가지고 쏴줘야 돼요. 굉장히 암 걸리는 시스템이죠. 비교하자면 70년대에 나온 미국 스프론스급 방공구축함이랑 올리버 헤저드 페리급 범용구축함의 한 중간 정도 되는 성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합니다. 굉장히 덜 떨어진 물건이죠. 현대 기준으로 보자면 자기 몸만 간신히 건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개안방공 능력을 갖춘 범용구축함이라고 분류해야 마땅하겠죠. 그래도 도입 당시에는 중국 해군이 대부분 타거리 10km짜리 HQ-7 미사일, 요거는 크루탈 미사일을 카피한 물건이거든요. 요걸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당시 중국 해군에서 가장 대공표적 대응 능력이 좋은 물건이어가지고 도입되자마자 방공구축함으로 분류돼가지고 사용되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다시 범용구축함으로 재분류돼가지고 범용구축함으로 쓰고 있긴 하지만요. 가장 큰 문제는 소보르메니급이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쓰던 증기터빈식 추진 방식을 쓴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사유는 어이없게도 러시아가 조선소가 부족해요. 구형함을 제작하는 조선소에서도 소보르메니급을 건조하기 위해서 결국은 증기터빈에 갈 수밖에 없었고, 또 신형 디젤 엔진이나 혹은 가스터빈이 생산량이 부족했거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소보르메니급은 증기터빈을 달고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소음도 소음이거니와 굉장히 무게가 무겁고 부피도 커요. 가속력도 안 좋습니다. 거기다가 정비성도 구려요. 지금 80년대에 등장한 슬라바급이나 우달로이급들도 러시아가 돈이 없어서 신형함을 건조를 못하니까 어거지급으로 쓰고 있거든? 근데 소브르메니급은 수명연한 딱 도달하자마자 제껍제껍 퇴역을 시켰어요. 진짜 러시아군으로서도 못 써먹을 물건이었다는 거죠. 근데 뭐 중국은 당시 기술이 없어가지고 러시아에서 사오는 입장이었는데 더운밥 찬밥 가릴 처진가 아깡거려야죠. 아까 그리고 이야기했다시피 항저우급은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전기형과 후기형의 스펙이 미세하게 달라요. 전기형은 소브르메니급을 그냥 그대로 사와가지고 쓰는 겁니다. 근데 후기형은 중국의 요구에 맞춰가지고 소브르메니급을 기반으로 다시 러시아에서 생산해가지고 준 물건이다 보니까 중국의 요구사항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대표적인 게 체급이 약 500톤 정도 커졌습니다. 그리고 후기형 두척에서 중국제 방공구축함들의 첫 번째 특징이 등장해요. 바로 미네랄 M이라는 시스템이거든요. 이게 러시아에서 만든 거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레이더 시스템과 동시에 패시브 레이더, 즉 적의 레이더 전파를 수신해가지고 삐리삐리 이 레이더 전파는 알레이 버크급입니다. 이런 시스템을 둘 다 조합해서 데이터 교환 장치를 통해가지고 한 개 세트로 구성되는 건데, 더 멀리 적함을 볼 수 있는 초수평선 탐지 모드가 존재를 하고 시스키밍하는 미사일을 경보해주는 그런 기능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스텔스기 탐지에 있어서도 조금 더 이점을 가지겠죠. 대신에 이게 단점이 있다면은 액티브나 패시브나 둘 다 정확도가 좋지 않은 시스템이고, 거기다가 기능적으로는 적이 나타나면은 방향이랑 거리 정도만 부정확하게 알려주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위협적인 표적의 방향과 거리 정보라도 아는 것만으로도 다른 댄서, 즉 다른 방공 레이더나 뭐 전자광학 체계 이런 걸로 비춰봐서 이게 뭔지 알아볼 수가 있으니까 그래도 도움은 많이 되는 시스템이죠. 이후에도 중국은 이것과 비슷한 다목적 레이더 시스템을 방공구축함에다가 쭉 장착을 합니다. 또한 후기형에서는 벅 M2에서 쓰는 미사일이 장착이 됐는데요. 최저 요격 고도가 낮아져가지고 시스키밍하는 적의 대한미사일을 대응할 수가 있게 됩니다. 즉 원판 소브레메니급이나 항저우급 전기형은 시스키밍 대응 능력이 없거나 아니면 굉장히 떨어진다는 걸 의미하죠. 러시아제 구축함들은 대체 왜 이 모양인지 모르겠냐. 마치 시우스도 약간 개선이 됐어요. 모스크바항 격침 사건 때 보듯이 대한미사일 대응 능력이 없다시피 한 AK-630을 갖다 떼버리고 거기다 카시탄을 달았습니다. 카시탄이라고 땅열기관포와 대공미사일을 조합한 하이브리드 시우스가 있는데요. 분당 1만 발의 30mm 기관포탄을 쏠 수 있고, 그리고 약 9km의 사거리를 가진 대공미사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게 스펙상으로 보면은 우리가 보통 쓰는 램이랑 골키퍼 조합보다 훨씬 더 좋아 보여요. 그러나 중국 해군은 항저우급 후기형 이후에는 카시탄 체계를 전혀 쓰지 않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다음 시간에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후기형은 헬기갑판을 확장시켰죠. 근데 헬기갑판을 확장시키다 보니까 함포가 걸리적거리네. 그래서 원래 소브르메니급은 함포가 함수에 하나, 함미에 하나 이렇게 두 개 있었거든요. 함미에 걸 떼버립니다. 기존의 소브르메니급은 함포를 굳이 뭐 두 개나 달아놓을 필요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거를 함미에도 달아놔가지고 헬기가 이착함할 때 이게 막 걸리적거려요. 일종의 장애물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헬기 운용 능력이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이거를 러시아에서는 개선하지 못했는데 중국이 돈을 쏟아부으니까 개선이 된다니 참 러시아는 안 될 나라입니다. 사실 이 후기형 두척은 중국이 사올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러시아가 야 어차피 니네 이거 소브르메니급 사와가지고 씹고 뜯고 맛보고 할 거 아니야. 그리고 우리가 기술도 주는데 우리 조선소 일감도 줘야지 두척 추가로 사가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감매당한 거예요. 뭐 그러나 손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이 후기형 두척에서 앞으로 나올 중국제 구축함들의 특징 중 하나가 발현이 됐고 또 어느 정도 중국이 아 방공 구축함은 대충 이렇게 만들면 되겠구나라는 걸 갖다가 기술을 습득한 계기가 되었으니까요. 여튼 이렇게 도입된 항저우급들은 이후에 제대로 된 방공 구축함들이 속속들이 중국 해군에 도입이 되자 다시 범용 구축함으로 재분류돼가지고 범용 구축함으로 활동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항저우급 도입할 때 같이 도입한 P270
총속 대함 미사일 모스킷이죠. 이 미사일을 셔틀 신세로 전락을 했습니다. 지금 모스킷 대함 미사일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자면, 사거리가 길고 속도도 극초음속은 아니지만 어쨌든 엄청난 초음속이어가지고 요격이 어려운 건 맞습니다. 그러나 초저고도 비행 능력 요건 없고, 미국은 심지어 1990년대 러시아가 돈이 없다 보니까 자기네 나라 물건을 팔아야 되잖아. 그걸 미국한테도 팔아버렸어. 그래서 미국도 P-270 모스킷을 도입을 하게 됩니다. 왜 도입했을까요? 이 미사일의 특징과 그리고 비행 패턴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대응책을 마련하려고 도입을 한 거죠. 그리고 실제로 코요테란 이름으로 개조해서 대공미사일의 테스트용 표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응책은 서방도 다 가지고 있어요. 못 막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막기는 조금 까다로운 물건이긴 하지만요. 그런데 항저급들도 최근에 개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려 중국제 레이더로 교체를 하고 단장 발사기를 제거한 다음에 VLS 즉 수직 발사기를 다는 개량을 진행 중이죠. 그래서 혹시 다시 방공 구축함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과연 항저급들이 어떤 방식으로 개량이 될지 궁금하네요.